몸짱, 실력짱, 뭐야, 뭐야. 스리랑카 대 베트남, 베트남 대 스리랑카. 즉석에서 정의의 팀이 결성됐습니다. 15대 9. 15대 9. 오케이. 파이팅! 자, 준성 경기라도 질 수 없는 자존심 한판 승부. 시작부터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응원 얘기도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초반엔 베트남 팀이 우세하더니 스리랑카 팀이 무서운 기세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는 스리랑카 팀. 결과는 스리랑카 팀의 역전승입니다. 야. 우리가 일하다가 뭐 스트레스 풀어낸 거 그거 낫다요. 다 같이 어느 나라도 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재밌게 놀라 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는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친선 축구 경기입니다. 남자들이야 뭐 국적불문하고 축구하면 정말 즐거워하시네요. 네. 오, 들어왔어요. 오, 대단하죠. 모래를 밟으면서 뜨겁게 오가는 사나이들의 승부입니다. 다 같이 놀러 왔으니까 예, 괜찮아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경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 자리 이런 기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선수들. 그리고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림보 경기도 인기였는데요. 오, 잘하시죠? 슬슬 통과하다가 코앞에서 그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숨겨진 유연함을 뽐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승부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더없이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여름 때 너무 더운데도 이렇게 모여갖고 재밌게 노니까 진짜 재밌어요. 우리 모든 나라들이 다 친구입니다.